자, 비를 닦아주지. 휘, 빗방울 모두 낚싯대로 닦는 거야.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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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휴, 우, 오, 진짜 비가 닷새째 오네. 이러다 홍수 나는 거 아니야? 아저씨는 어디 간 거지? 오늘도 안 계시네. 점심시간 되면 식사하러 오시겠지? 헤헤, 기다려봐야겠다. 휙, 휙. 오오, 들리십니까? 흠, 뭐지? 왜 안 오시지? 설마? 귀신 잡는 약을 만들려는 걸 귀신들한테 들켜서 귀신한테 당한 건가? 헐! 타키! 타키! 큰일 났어, 타키! 아, 피는 언제 그치는 거야? 이제 물이라면 지긋지긋해. 수영장에, 수영장 있는 집에 사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포, 뭐야? 아니, 포, 비도 많이 오는데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야? 비가 많이 오건 적게 오건 여기 들어오려면 저 물구멍으로 와야 해서 어차피 흠뻑 젖는데 뭔 상관이. 아니, 그건 그렇네. 얼른 입구 좀 만들어야겠어. 아, 포! 어? 그러고 보니까 허징 아저씨가 안 보이던데 혹시 아저씨 어디 계신 줄 알아? 헐, 특히 내가 지금 그거 말해주러 온 거였는데 깜빡했네. 그래? 아, 잘 됐네. 어디 계신데? 아무래도 아저씨는 귀신이 잡아간 것 같아. 왜 그렇게 쳐다봐? 진짜임. 아니, 진짜는 무슨 진짜야. 아니야, 타키. 얼마 전에 타키도 마을 주변에 뭔가 있는 것 같다고 했었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그게 귀신일 리는 없고. 그렇다고 해도 아저씨를 왜 잡아가겠어, 포? 포나 잡아가겠지. 바로 그거야. 뭐가 바로 그거야? 원래 날 잡아갔어야 했거든? 포가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아니! 귀신 잡는 약을 곧 사용하려고 내가 했거든. 귀신 잡는 약? 오오! 근데 그거 못쓰게 하려고 아저씨를 잡아간 거야. 왜? 아저씨가 그 귀신 잡는 약을 만들어주기로 했거든. 진짜? 진짜라니까. 자, 여기 재료로 구해오라 그래서 달팽이도 큰 놈으로 6마리나 잡아왔던. 근데 이런 다 썩게 생겼어. 아이, 포 다시 넣어놔. 그거 냄새나. 오케이. 미안해. 아이, 그리고 달팽이만 줬으니까 포 손 씻어 빨리. 오케이다. 포 알았어. 집어 넣으라고. 자, 오키다. 자, 손 씻었어. 아니, 포! 거기서 씻으면 우리 수영장 물 더러워지잖아. 그럼 싱크대라도 하나 설치해두지 그랬어. 됐고, 아니, 그 이야기는 못 믿겠는데. 아저씨를 한번 직접 찾아가 봐야겠어. 자, 오키다. 그래, 찾아보자. 나도 사실 궁금했어. 토끼 포! 자, 포! 마지막으로 아저씨랑 대화를 나눈 곳이 어디야? 눈부셔, 타키. 나 무슨, 나 죄졌어. 왜 이래 이거? 취조받는 느낌인데 이거? 포, 그래서 어디야? 아저씨네 창문 앞이야. 그럼 한번 아저씨네부터 가보자. 오키다. 자. 으차. 타키, 후레쉬 좀 똑바로 좀 비춰봐. 포, 어디 갔어, 타키? 어디 갔어, 포? 오케이. 어쩐지 어둡더라. 와,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래? 그거 얼마 전부터 계속 빨갛게 되어버렸어. 비가 와서 넘쳐버렸나 보네. 타키, 이거 너무 무서워. 그러게, 얼른 원인을 알아야 할 텐데. 일단 아저씨네 집부터 가보자, 포. 오오오키다. 자, 포, 잘 따라와. 자자자. 여기 땅 색깔이 왜 이래? 오, 글쎄, 아침부터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상하네. 이건 모르는 건데. 뭘 몰라? 아무것도 아니야.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 오오키다. 여기 바닥색도 변해 있네. 진짜네. 아까는 몰랐는데 타키가 말하니까 이제 알겠어. 색이 왜 변했지? 아무튼 여기서 대화를 나눴다 이거지? 오오, 타키 여기 서 있어봐, 창문 앞에. 그래? 자, 자. 거기서 아저씨가 달팽이 만지면 꼭 손 씻어라 해서 내가 네 하고 앞으로 가서 여기 웅덩이에서 불을 뜨고 쭉 달려갔어. 그래? 그 후로 대화 없었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물 뜨고 쭉 달려가는데 뒤에서 아저씨 목소리가 난 것 같아서 뒤를 딱 보니까? 없더라고. 그러면은 아저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뭘? 거기까지 달려나간 포우에게 말을 걸려면 아마 이 창문에선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 하긴 타키처럼 그렇게 위에 난간에 서지 않으면 힘들겠지? 그렇지. 근데 아저씨는 난간에, 그렇게 창문 난간에 막 서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말괄량이 타키나 그렇게 서있지. 포,
아무튼 그랬어. 그래서 아저씨는 포에게 뭔가 말을 하려고 이렇게 밖으로 나왔고. 오, 나왔는데 귀신이 잡아간 거야? 아니, 그건 아직 모르지. 뭔가 뭐야 이 구멍은? 어라? 여기 물구덩이 있던 자리인데? 이거 왜 이렇게 깊지? 혹시 아저씨가 여기로 떨어진 거 아니야? 헐! 내가 물 빼놨어? 어쩌면 그럴지도? 헐! 아저씨! 들리세요? 뭔가 틀렸어 타키! 사다리 줘봐! 내려왔다 올게! 잠깐만 포! 왜 지금 아저씨 이틀째 구덩이에서 비 맞으면서 있었단 말이야! 근데 방금 그거 아저씨 목소리 맞아?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진짜? 그럼 다시 한 번만 불러볼게. 아저씨! 거기 있는 거 맞죠? 특히 이거 누구 목소리야? 그러게? 뭐지? 무서워, 난 집에 갈래! 아이, 포! 잠깐만! 왜? 어쩌면 포 말대로 아저씨가 이틀째 구멍 안에서 비 맞고 춥게 있었으면 있었으면? 체력이 떨어져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들리는 걸지도 몰라. 그럼 어떡해? 내려가서 확인해볼 거야? 괴생명체면 어떡해? 하지만 아저씨면 어떡하지? 굶어서 쓰러져 가고 있는 거면? 헐, 어떡하지? 그래! 포! 먹을 건 한번 넣어보자! 아저씨든 괴물이든 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응! 괴생명체가 먹으면 그냥 먹는 거고 아저씨가 먹으면 힘이 나서 잠시 뒤 다시 멀쩡한 목소리로 말해주실 거야. 기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운 햄 한번 넣어볼게. 알았어 좋아. 택기! 응? 다른 데 가면 안 돼? 아이, 다 여기 안에서 아래 비추고 있잖아. 자, 알았어. 자, 그럼 하나, 둘, 셋, 찢! 택기 어두워서 잘 안 보여. 그러니까. 택기 이거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 다음에 힘이 좀 났다 싶을 때 한번 다시 불러보자. 기다. 또 이상한 목소리 들리면 어떡하지? 그럼 오늘은 집에 가고 다시 해 떴을 때 덜 무서울 때 한번 와보자고. 무서워 죽겠네. 이 정도면 다 드셨겠지? 그럼 불러볼게. 좋아. 택기 저 아래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 제 택기! 응? 그럼 내가 낚싯줄로 끌어올려 볼게. 좀 뒤로 가봐, 택기. 조심해. 내가 걸리겠다. 자. 걸렸나? 좋았어. 허잇! 택기! 웬 책인데? 줘봐. 호잇! 포 어두우니까 불 좀 비춰줄래? 기다. 좋았어? 맛있게 잘 먹었어. 이건 선물이야? 선물? 무슨 말이지? 그러게. 중요한 건 밑에 있는 건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지. 헐, 진짜로? 오라, 타키! 저 아래 또 뭔가 있는데? 진짜? 건져 올려볼게. 자, 알았어. 걸렸나? 자, 그럼 허잇! 뭐야? 금이잖아! 금이네? 이게 선물인가봐! 설마 먹을 걸 먹고 보답을 한 건가? 헐! 이 녀석 착한 녀석인 거잖아! 뭔가 또 줘보자! 잠깐만 포! 포! 찌잇! 포 기다리라니까! 뭐 어때? 먹을 거 주면 금 주잖아! 아니, 욕심 부리지 말고 밑에 있는 게 뭔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라이트도 나갔고, 근데 방금 뭐 준 거야? 구운 닭고기 줬는데? 밑에 있는 게 뭐든 어쨌든 먹을 걸 주면 보석 주니까 착한 녀석 아니야? 아니, 그건 모르지! 밑에 또 뭔가 있어! 그래? 닭이. 어두워서 뭔가 잘 안 보이는데? 자, 찐! 좋았어, 걸렸다! 허잇! 뭐야? 이번에도 책이야! 얼른 뭐라고 써있는지 봐봐! 그래, 일단 볼게. 자, 두 번째 거였지? 이번 것도 맛있었어. 이건 보답의 선물이야.
그리고 더 많은 먹을 걸 주면 더 큰 선물을 줄게. 오, 그럼 이번에도 선물이 있다고? 건져 올려보자. 오, 포, 조심해. 걱정 말라고. 헤이, 오, 뭐야? 응? 타이야야 타키, 완전 대박. 보석 요정이잖아. 뭔가 좀 수상한데. 타키, 그건 응? 그렇고 그리고 지금 방금 먹을 거 더 많이 주면 더 큰 보답을 해준다고 했지? 그렇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단 말이야. 먹을 걸 주면 보석을 준다고? 히, 이번에 상자에서 먹을 거 잔뜩 꺼내들고 직접 내려가 볼게. 아이, 잠깐만 포, 그 전에 잠깐 그 타이 한번 줘볼래? 왜? 수상해서 진짜인지 좀 보려고. 싫어. 어? 싫어. 타키가 더 수상해. 아니 뭐가? 내 타이야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지. 안 뺏어가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줘봐. 왜 오지마. 어쩌다 보니 타키가 먼저 들어가 버렸네. 뭐 그 안에서 보석 주는 요정이랑 미리 친해지고 있으라고 나 상자 가서 먹을 건 잔뜩 들고 금방 갈게. 이것도 가져가고 이것도 가져가고. 좋았어. 자자자 먹을 거를 잔뜩 뿌려주고. 뭐야? 뭔가 또 있네? 좋았어. 어디 보자. 이번에도 정말 맛있었어. 다음에도 싱싱한 걸로 넣어줘? 나 먹을 거 넣어준 적 없는데. 설마? 아니야. 아닐 거야.